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강태가 오랜만에 또 머리를 하러 갔는데 엄마 안녕? 어 그래 엄마 안녕? 초코 사러 간대 초코. 보호소에서 지금 또 투어가들 9마리 들어왔다고. 인보처가 쉽지 않더라고. 이제 괜찮게 할 만한 인보처가 없어서 지금 저희 집 애기들 저 후방에 있는 애기들이 지금 다 입양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 완전 분리 끝방으로 해놓고 제가 인보를 한 팀을 하겠다고 지금 막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우유 좀 타놓고. 강태는 몰라요. 누가 어떤 분이 댓글로 엉덩이에 풀 나겠다고 나한테 하도 거짓말을 쳐서 결국에 고양이가 온 건 모르고 강태는 머리를 하러 갔다. 멋내러 자기가 영상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못생겨진다 하면서 갔는데 잘생겨지면 뭐예요. 집에서 애들 우유나 줘야 되는데 우유나 줘야 되는데. 강태씨 지금 끝났어? 아 이제 끝났어? 오고 있대요 이제. 굳이 엄마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볼래? 헐렁 헐렁 헐렁. 다인아 아까 고양이 들어왔어. 다인 너무 익숙해. 아기 고양이 이러면서 그냥 이제 무시. 격리 공간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 마리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우유로 애기들 조그만한 게 학지라는 거 봐 저거. 내가 너 살려줄 사람이야. 아마도 이 친구들이 트럭하고 어디서 실린지도 모르게 트럭 안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섯 마리 되었어. 지금 최대의 마리스야 내가 보면. 귀여워. 야 가만 있어. 그래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이 어린애기들이 저희가 잘 봐야 돼. 그리고 이쁜바 지금 쫓겨나서 애기들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애가 이쁜바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것 봐. 알았어. 이제 쿠션만 좀 깔아주면 애기들 잘 자. 근데 좀 이따 너네 아빠 올 거야. 홍바야 아가들 궁금해? 여러분 이강태 오길 잠복하고 있습니다. 까꿍 몰래 카메라. 손이 예쁘죠? 이렇게 웃지 않나요? 어미 고양이니까 강태는? 우유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파티 몇 마리게? 아, 아마도 트럭에 타고 도대체 어디서 실린지 모르겠어. 아 진짜? 한 어미는 노릇해. 어떡해. 오 너무 이쁘다 애들. 안녕. 양이 합창단 같지 않아? 강태야? 뽀뽀해 주고 싶다. 맞아. 오빠가 2주 뒤에 뽀뽀해줄게. 머리하고 왔더니만 내 머리가 일로 갔네. 오늘 내 여기서 자야겠다. 어, 검은 애기 전박이 이 친구 빼고 다 동백. 행복해? 또? 입양 가면 또 오지? 입양 가면 인보가 오고 계속 무한굴레야. 애기들 이름도 이제 못 지어주겠다 야. 애들 그리고 너무 많아 지금. 아 진짜 애들 안 떠났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입양자님은 또 한 분 이미 정해졌어. 어? 여기 이미 정해졌어. 벌써? 이미 나랑 연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꽤 있어서. 안정기 오면 아, 2주 후에 못해도 최소 더 우리가 키워서. 아, 대포한테 벌써 이별 이야기. 좋지 않다고. 이제 가서 바나나라도 먹어. 강태도 배고프잖아. 아니야 아니야 데려간 거 아니야. 놓고 가. 근데 문 딱 닫고 아니야. 강태 네 딸 봐봐. 다인아. 다인이 뭐야? 다인 아빠한테 와. 아빠 미안해 아빠가. 아 다인이 놓고 오고 있잖아. 이다이랑 똑같다. 아빠! 아빠 너무 기분 좋아졌어. 왜? 뭐, 누가? 얘 로봇 청소기 마음에 안 들어? 아, 청소기 무서워해. 무서워하는데 또 자극적이긴 하다. 또 보는 것 봐, 얘가.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엄마 손. 아, 얘가. 이리 와. 걔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 일라, 엄마. 어떻게 아빠가 청소 귀신인데? 인보를 하는 건 커피 수유하는 애들이 있어서 줄 거. 저 친구들 5분 10분이면 수유하거든요. 이제 잘 먹이면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잖아 걔네는. 그리고 또 입양을 다 가요 애기들이. 곧 비수기라 그랬거든요. 인보 비수기. 나 진짜 인보 비수기잖아. 저 여행 갈 거예요. 해외여행.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책임져 주세요. 우리 다인이가 허락하는 곳을 여행 가야지. 그치? 근데 애기들이 커면 이제 새벽 한 2시에 먹이고 다음날
저 정도면은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 먹여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질근질근질. 엄마 애기들 정리하는데 되게 잘 기다려줬어. 고마워. 네, 배는 빵빵해요. 그 정도 빵빵하게 먹이면 돼. 아,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잘해요, 우리 이쁜 현정 쌤. 여기 팀은 이제 가게 팀인데 지금 애들 마지막 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수요 애기들이 몇 마리인지 알아, 강태 씨? 딱히 11마리. 근데 어떻게 우리가 먹이면 사는데, 그치? 내가 키우면 되잖아. 원래 틈 맞춰서 줘야 돼. 아니면 힘들어. 맞아, 틈 맞춰.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빠 말이 맞대. 동의합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에이 가지. 강태,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뭐? 곧 겨울이 되면 비수기래. 임무가. 애기네 양이들이 잘 안 나온대. 아주 가끔 나온대. 그때 여행 가자. 여행 좋지. 해외여행. 갔다 와. 나 집에 애들이랑 있을게. 누구랑? 고양이 임보 할 거야, 그래도? 아, 미안한데 우리 삶도 있어야 돼서 애들 데리고. 내 삶은 임보야. 다혜야! 혼나네, 아주. 카드. 한도 한 300대지? 한도 한 1,600대. 너무 많네. 그 모수밭을 낳지 어머니. 모수. 흑백 요리사의 거기 삼 미슐랭 스타님. 나중에 내가 데려가줄게 모수님한테. 아, 여러분 국 맛있어요. 갖다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보도 설립은 지금 서류 지금 오늘부터 서류 들어갔어요. 오늘 서류. 그래서 오늘 잠시만. 보고 죽겠어. 오늘 여러분 아니, 오늘 그래 하라고, 엄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서류까지 제출했고요. 엄청 바빴습니다. 다혜야, 다혜 엄마 아빠 뽀뽀. 야, 표정 정말 다혜 뽀뽀해 줘. 근데 이게 이렇게라도 연기를 해야 된다, 엄마 다혜 앞에서. 내 뽀뽀 아빠 뽀뽀. 연기예요, 여러분. 사실 무슨 뽀뽀야, 부부들이 춤추는 게. 계속 와라 다혜. 다혜 이리 일로. 아빠한테 와. 다행이다. 고릴라 새끼 같아. 마동석이야? 오! 마동석이야? 하나 더 나오면 안 올 수 있겠어? 뽀뽀. 좋아해, 좋아해. 여러분, 제가 코스트코 가서 치즈를 두 가지 종류를 샀거든요. 우선 이거는 이 치즈. 세 덩어리. 이거는 제가 원래 뭐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 이건 까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건 진짜 너무 잘 샀는데 이걸 낚인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한국 체다 치즈 같은 생각해서 이 치즈를 샀거든요. 그냥 하나 딱 한 장 먹고 못 먹었어. 이렇게 이게 너무 너무 짠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실 거야. 이거 쓰시는 분들은 혹시 안산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 있으면은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 못해 먹어, 엄마. 너무 짜. 여러분, 어쨌든 저 치즈 활용법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업체가 있으면 안산 분이시면 가져가셔도 돼요. 다혜 안녕해. 안녕. 좋아. 얘네 무슨 양이 합창단 수준이야?